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 로켓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업 시작합니다. 로켓펀치 신입 모집. 자, 먼저 주리 씨를 네. 보겠습니다. 자, 주리 씨는 이제 앞에 보시는 화면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바로 드릴게요. 화면 봐주세요. 주리 시작!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난 다르게 실패!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틀렸어요. 자, 다시 오케이! 시작!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 다르게 셋 다르게 리듬을 타는 팔을 위해 나그네 더 빠르게 발이 들어게 바지 버려게 자, 실패! 다시 한번더 옆으로 자, 윤경이야. 지금부터 카메라와 눈싸움을 하겠습니다. 네, 눈을 감으면 실패인 거예요. 하나, 둘, 셋. 시작! 자, 시간을 잴 거예요. 눈이 굉장히 커요. 자, 벌써 눈물이 맺힌. 귀여운 고라니 성대모사 고라니가 키울 수 있나요? 고라니 큐! 자, 실패!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고라니 성대모사 다시 큐! 대실패! 자, 옆으로 가주세요. 자, 연희야 너무 잘했어요. 연희야 원주 소수점 기억나는 곳까지 외워보겠습니다. 연희 시작! 3.14159295359793238464643 643837902888491973993751058097 그다음에 058097 틀었어요? 아니요, 맞았는데요. 058097494459 와! 와! 연희 성공! 연희 성공! 와! 연희 대성공! 자, 대박! 자, 소희! 자, 소희의 2020 버전 애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애교요? 소희 애교! 완벽해!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이거는 소리를 지르는 건데요? 자, 실패! 아니, 소희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쿵쿵 삼중세. 쿵쿵 삼중세. 쿵쿵 삼중세 뚝 이렇쿵 여러쿵 저렇쿵 아 귀여워 야 너무 귀엽다 성공 네. 자 다음에 수도 다음에 수도의 국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브 씨가 문제를 내주실 거예요. 네 산티아고 리허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오, 헬싱키 자, 아쉽게도 끝났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어서 로켓펀치 이야기 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주리 씨의 특기가 발음 연습 문장을 빠르게 발음하기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요즘에 연습하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아, 요즘에 배웠던 거 있습니다, 하나. 어떤 거예요? 픽 들어가는 배우기. 어떤 거죠? 어떤 거죠? 픽 들어가는 미만찬 기본 시원한 맥주에 팝 한 그릇 뜯다! 잘한다. 저희 팩티인스타도 주리 씨의 특기에 딱 맞는 맞춤 챌린지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도 빠르게 빨려들어가 빠져버리는 내 박자 리듬 위에 나는 메이비트를 조개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도 빠르게 빨려들어가 빠져버리는 내 박자 리듬 위에 나는 메이비트를 조개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도 빠르게 빨려들어가 빠져버리는 내 박자 리듬 위에 나는 메이비트를 조개 대단하다. 어려운데요. 주리 씨는 또 주리 씨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 색깔대로 한번 당당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저기 있다. 저기 갈 수 있어. 천천히 빠르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하나 빠르게. 오케이.
어 너무 빨라요. 너무 벌써 빨라요. 시작이 빨라요. 더 천천히 그렇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다 남보다 빠르게 다르게 난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싹 싹 다르게 아 가사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 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드 위에 나그네도 빠르게 빨려들어 아 빠져버리게 네 박자를 사랑해. 그렇죠. 너무 잘한다. 같은 또 아이돌이랑 지금 최고다. 선배님 최고. 자, 다음 멤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윤경 양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기록 정도. 30초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30초? 어허. 정확하네요. 22초 나왔어요. 네. 렌즈를 끼는데. 렌즈를 끼는데. 렌즈를 끼니까 이제 눈이 잘 안 감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한다고 데뷔 전에 프로필에 적었는데 네. 이렇게 검증할 줄 몰랐어요. 아이고, 저희 다음입니다. 아, 일단 별명이 얼다 윤경이에요. 네. 이 뜻이 뭔가요? 얼다 윤경? 얼굴이 다 했다. 본인도 마음에 드나요? 본인도 인정해. 네? 너가 인정하는 본인도 인정해. 수윤 양은 인정한다고 이제 또 제보를 해주셨어요. 처음 민망했는데 네. 그냥 이제 받아들였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처음 민망했는데 윤경 양에게 우리 딱 맞춘 미션이 있습니다. 얼다 윤경의 아주 진 면모를 볼 수 있는 윤경을 위한 3초 연기 미션입니다. 미술부에서 일어나는 짝사랑 우리 윤경 선배의 역할을 좀 해줄 거예요. 우리 또 나머지 두 분도 준비가 좀 되셨죠? 네. 그쵸? 네. 자, 그럼 바로 큐 사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하이, 큐! 선배와 단둘 해질 무렵 미술실 석양에 길게 키가 자란 그림자가 윤경 선배 그림자와 겹쳐있다. 선배, 어떤 색깔 제일 좋아하세요? 난 코바트 블루. 끝까지 왜 이렇게? 자, 윤경. 자, 요거. 네. 요거 혹시 사투리 버전으로 가능한지? 사투리요? 사투리 네. 버전으로? 네, 예. 그림 슬레드. 네네. 좋다. 이 바이브 그대로 한번. 요 바이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레디, 액션! 선배와 단둘, 해질 무렵 미술실. 석양에 길게 키가 자란 그림자가 윤경 선배 그림자와 겹쳐있다. 왜 이렇게 잘해? 선배, 어떤 색깔 제일 좋아하셔요? 아따, 난 크림슬레드가 좋단께. 아따, 난 크림슬레드가 좋단께. 자, 네. 고라니 개인기를 자 실패해서 대실패까지 걸쳐가지고 완전하게 고라니 개인기를 선보여줬습니다. 이거를 네. 개발하게 된 이유가 좀 있는지. 6개월 전 라디오 전이었는데요. 예, 예. 음악방송에서 급하게 개인기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급하게 만들었... 작년에는 비둘기를 따라 했었거든요. 아, 비둘기? 근데 그걸 이어가려면 약간 고라니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라니를 했는데 네. 그걸 이제 팬분들 인상 깊게 봐주셔서 고라니 비둘기였죠. 촬영을 시작하자 뒤를 돌아보거나 귀를 쫑긋 세우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따라 움직이고 공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고라니를 실패해서 저는 너무 아쉽거든요. 네, 네 그죠. 아빠 고라니, 엄마 고라니, 그리고 사과하는 고라니까지 이렇게 한 번 하는 거. 고라니 가족. 아쉬워서. 아쉬워서. 네. 고라니 가족으로. 사과하는 고라니 큐. 미안해요. 아, 근데 진짜 들어보시면 진짜 똑같아요. 그래요. 아시는 거죠? 그럼 아빠 고라니 한번 해볼까? 아빠 고라니. 와, 아빠 고라니? 네. 나가 출근할 때. 나가 떡해. 나가 떡해. 잘했다. 그럼 엄마 고라니 해보자. 엄마 고라니.
큐. 설경아 누가? 진짜 무서워. 누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다른 개인기 아까 말씀하신 그 비둘기는 뭔지 좀 봐도 돼요? 이제 비둘기 성대모사가 아니라 네. 행동묘사입니다. 행동묘사. 진짜 똑같아요. 약간 비둘기가 어리버리한 모습 있잖아요. 아, 알아요. 안 네, 움직이고. 네. 약간 이렇게 보는 걸. 약간 어떡해!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비둘기야 날개를 어딜 향해 오! 갈게요. 네. 시작! 오! 눈치가 완벽하다. 눈치가 완벽하다. 연희 양 천재예요, 그쵸? 아까 연희 씨가 원주율을 너무 네. 잘 외우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원주율 81자까지 외워서 상을 또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중학교 때 네. 그 수학 시간에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고 네. 원주율을 제일 많이 외운 온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와. 그날 아침부터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것만 보면서 외워서 와. 3등을 했던 와, 기억이 짱이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외운 거예요? 이 패턴도 없는 것이 무작위 숫자 나열인데 그 계속 반복해서 하거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8841 이렇게 네. 하면은 8841을 지나간다. 약간 아. 이렇게 연관 기법으로 외웠는데 천재네. 이제 엘리트다 엘리트.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면? 네. 그것도 연관 기법으로 공부하면 네, 되잖아요. 연관 기법을 춤 외우는데 좀 썼어요. 아. 공부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3.14에 내 인생을 걸었다. 그렇군요. 이거 참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암기력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연희가 기억하는 멤버들의 흑역사 모먼트가 있을까요? 흑역사 모먼트? 이게 방송엔 안 나왔지만 네. 근데 이게 흑역사 팬분들은 되게 귀엽다고 하실 것 같거든요. 뭘까요? 보이스돌이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친구들 꼭 장난을 치거든요. 그럼 그때 추는 춤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화면에 나가지 않는데 춤을 네. 추는군요. 둘이 윤경이랑 뭐 다현이 같은 경우 지나가면서 하이파이브하고 뭐 렐리코 하고 진짜요? 손 돌고 막 자 그러면 그 보이스올리 라이브를 잠깐 한번 실행해볼게요. 잠깐 안 돼! 안녕하세요 연희예요. 아 진짜요? 오늘 밥은 드셨어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은 아, 아, 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 애들이 야, 너네 카메라 있어 봐. 이렇게 해도 웃음이 안 터지는 편이에요? 두 명이서 하면 괜찮은데 이제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누구는 빨래를 털면서 춤을 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숙소에서 보이스올리를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흑역사 진짜 될 만한 곳 뭐 하나만. 저희가 네. 이번에 이제 트윙클스타라는 수록곡이 있어요. 네. 이제 라이브 연습을 저희끼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윤경이 파트 중에 제 하얀 진심을 담아 모두 전해줄래 이게 있는데 윤경이가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전혀 삑사리가 날 것 같지 않은 부분에서 제 하얀 진심을 담아 제 하얀 진심을 담아! 너무 웃었어요. 너무 마누라가 때 찔찔은 막 내 아래를 쏴! 저희가 그래서 아니 이거 협박 아니냐고 다물게 다물게 소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아까 보니까 쿵쿵 3단 애교를 너무 네. 잘하시던데 이게 대대로 이어져온 울림의 전통적인 애교라고 하더라고요. 소위가 담당을 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는 애교 담당이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리가 잡혀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애교가 평소에 많은 편이에요? 생활 애교는 좀 생활 애교가 그분이 애교가 많은 편인 거잖아요. 생활 애교라고 하면 어떤 거죠? 뿌잉 같은 거? 장난칠 때 어떤 게 있지? 알약한 애교였어요. 방금 이것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예. 사실 그러세요. 이렇게. 소희가 일상적으로 할 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네. 맛있으면 이렇게 슬슬 춤을 춰요 이렇게. 우리 소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자 맛있는 거 떡볶이를 먹었어요. 자 우리 다현이 형 아까 수도 퀴즈 체크를 했었어요. 두 문제 정도 맞추고 다 틀렸어요. 네. 1년 동안 다 까먹었나 봐요. 급작스럽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미국. 워싱턴 DC. 프랑스. 파리요. 좀 약간 쉬웠어요. 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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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알제리. 카이로. 아, 이집트. 이집트. 다현이 형이 팀에서
막내 온 탑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캐펀치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언니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숙소 생활에서 좀 팔짱을 닦였어요. 설거지를 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고 빨래 좀 가져가 주셨으면. 어세다. 당장 가져갈게요. 언니들이 지금 겁먹었어요. 또 얘기할 거 있다면 당연히야. 자, 언니들 다른 데들 막 보시고 눈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 막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현이 아까 수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나중에 꼭 멤버들이랑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 도쿄에 디즈니랜드. 언니의 고향이기도 하고. 대박이죠. 네,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일단 한 분 한 분 만나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매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럭키펀치입니다. 구독 톡, 좋아요 톡, 알람 설정까지. 하나, 둘. 과감하게 톡톡 두드려둬봐.